건너가야지. 신호등이 없으니까 이게.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 시장이구나. 시장 구경 한번 할래? 아. 시장. 무인 시장? 유명한 시장은 아니고? 야채 시장. 아하. 컴온. 농산물 가격. 농산물 시세. 이렇게 바가지에 안 맞게 하려고. 평균 시세를 이렇게 알려주지. 시세가. 아주 괜찮은 접근이지. 아, 네. 근데 시장 치고는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중국 시장 치고. 굉장히 깨끗해. 네. 근데 시세 있는 것부터 약간 근본인데. 관리를 좀 하고 있네. 화이트 브로콜리. 한국엔 없을걸? 이거 컬리플라워 아니야? 어? 컬리플라워 아니야? 그런가? 아니야? 그래? 몰라? 이게 어떻게 파는 거야? 한 근. 근? 근이 어. 얼마나 되지? 900g. 어? 900g.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전자조리 다 같은 브랜드. 통일시켜버렸네. 사기 못 치게? 어. 예전에 정말 많았거든. 절치기? 어. 막 신기한 거를 파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런 야채 시장은 아니야. 우리가 그냥 흔히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치. 근데 가격이 레전드지. 어, 가격이 엄청 싸지. 토마토 500g에 350원. 오이 500g에 500원.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사도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난 토마토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뭐야, 토마토 안 좋아한다고? 내가 생으로 먹는 거. 아. 뭐, 음식에 들어가고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되게 로컬의 느낌은 아니네. 그래? 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엄청 그런 느낌은 아니야. 올라가볼까? 2층이 뭐야? 고기, 육, 아하. 과, 수산. 종류가 엄청 다양하네. 얘도 많고. 수막도 이렇게 무게 단위로 팔고. 이건 얼마지? 망고스틴 가격 미쳤어. 500g에 3,000원 정도 되네. 와. 이거 집 가서 먹을래요? 망고스틴? 어. 너무 좋지. 제가 라이징. 아, 이렇게 봉지를 주면 담아서 담고 싶은 만큼 파. 26.4. 얼마? 26. 5,000원? 싼 편은 아니야. 어, 이 정도에 스치고 싼 편은 아닌데. 태국처럼 싸진 않지. 지역에서 나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자고? 어, 작은 거 하나? 씨 없대. 천이죠. 6,000원. 1,000원. 1,000원? 미친. 1,100원? 비싸게 파는 거야, 비싸. 막 싼 편 아니지. 허허. 뭐야? 자라? 자라. 자라 두 마리야? 여기? 두 마리에 어, 45원. 8,000원? 고급식재료지? 고급식재료. 중에서 고급식재료야. 근데 자라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지, 사실. 해외 해산물. 해산물. 전복 6원에 하나. 전복 하나에 1,000원. 작은 거는 3개에 2,000원. 해삼 하나 얼마인 거야? 안 써있어. 이런 것들 처음 본다, 한국에서. 물고기. 예? 어. 예, 우리 마트에서 봤잖아. 어. 미국 홍어. 빨간 홍자. 막 근데 엄청 로컬한 그런 느낌은 아니야. 왜냐면은 식자재가 다 한정적이잖아. 다 대부분 먹는 것들. 어. 막 아고기 이런 거 안 팔잖아. 그냥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 닭, 양고기 이 정도에.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시장인 이유가 모니터 위에 다 있어. 별점. 그러네. 이제 그러면은 내 QR을 찍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부분 4점대. 내가 생각하던 그런 건 없네. 그런 건 사천 쪽에 가야 맞나? 사천도 별로 없어. 진짜? 그럼 모르겠다. 그냥 여기가 그래도 관광지고 옆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지. 관리가 좀 되고. 평균적으로 다 가격이 똑같네. 시세가 통일이 돼 있네, 여기는. 그럼 이제 친분으로 이제 좀 더 싸게 사는 거지. 매일 가는 가게 가면은 뒷자리 수를 빼준다든지. 여기 밀가루, 면 제작하는 거. 면 제작소? 재면소? 여기는 절임류네. 어. 절임류. 이거 많이 먹지, 사실. 쫙 말린 거. 아, 이렇게 이런 것도 팔고. 이건 너무 흔해. 삼겹살 통 절임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돼지 절임. 이렇게. 소세지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약간 관광객 절반 주민.
국민 절반. 아. 가격이 엄청 비싼 편도 아니고 엄청 싼 편도 아니다 사실.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괜찮고 깨끗하고 좋은데? 어.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 왜? 이 맛이 없어. 시장의 맛? 어. 중국 시장의 맛? 왁 짜질 걸 시끄러운 맛이 있어. 시끄러운 편이지만 사실 괜찮아. 이 정도면은 약과다. 요즘 중국 시장은 변한 요즘 중국 시장. 애초에 이렇게 시세가 어떻게 됐고 바가지가 절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줬네. 이게 모든 중국 모든 전역에 있는 건 아니지. 그치. 이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치 그치. 시장의 그 운영진? 운영진이랑 경영진? 그 사람들 어쨌든 뭐 링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지.